불이 엄청 타오를 때 삼겹살 구워 먹으려 하다가 숯불 삼겹살이 아닌 숯 삼겹살 먹은 기억 있죠? 오늘은 절대 태울 수 없는 삼겹살 굽는 법 알려줄게요. 먼저 숯을 최대한 가운데로 모으고 삼겹살 안 태우고 맛있게 굽기 위해선 이런 모양의 그릴이 필요하거든요. 만드는 법도 엄청 쉬워요. 가운데 꺾어서 선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양끝을 꺾어주면 끝이에요. 화로대에 그릴 올리고 삼겹살을 빨래 널듯이 올려준 다음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구우면 왜 안 타는지 설명해 줄게요. 보통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삼겹살 기름이 붓구덩이로 떨어지니까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불에서 기다렸다시피 불을 내뿜고, 그런데 이렇게 구우면 보여요? 기름이 그릴 타고 양끝에 떨어지는 거. 이 방식에도 치명적인 단점은 있거든요. 보시면 높이 보이시죠? 이 높이 때문에 저처럼 고기를 4cm 이상으로 굽게 되면 시간이 꽤나 걸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방법으로 2cm 두께로 구우면 타지도 않고 시간도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댓글에 사각호일에 물을 담아서 숯 아래 넣고 구우면 부쇼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준 방법이 정말 부쇼가 안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회용 호일 용기에 물 넉넉하게 넣고 그 위에 그릴을 올려주고 그릴 위에 하얗게 태운 숯을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고기 구울 그릴을 올려주면 준비는 끝이에요. 생각보다 불이 너무 가까워서 이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믿고 구워볼게요. 약 2cm 두께로 썬 고기 4덩이를 올려서 구워볼건데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불쇼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불쇼가 시작되는 건 지방이 녹기 시작하면서부터니까 좀 더 구우면서 지켜볼게요. 굽는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불쇼가 안 나길래 잘 익고 있나고 뒤집어봤는데 너무 잘 익고 있는데요. 숯이 가까이 있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걱정하달리 아직까지 불쇼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름이 안 떨어졌나 하고 숯을 보니까 검게 그을려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 그을렸으면 우리가 매년 봤던 그 불쇼가 시작돼야 되는데 잠잠해요. 기름 떨어지라고 뒤집어도 봤는데 불쇼가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수증기의 역할이 큰 것 같은데 이거 원리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전에 제가 올렸던 방법은 그릴 높이가 높아서 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방법은 숯이 고기랑 가까이 있어서 열 전달이 잘 돼서 굽는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 방법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연기 보이시나요? 고기만 구워도 연기가 많이 나는데 수증기까지 더해지니까 연기가 너무 심해요. 굽는 동안 불쇼가 한 번도 안 났거든요. 오히려 불쇼가 안 나서 멍 때리다가 삼겹살 4덩이 중 한 덩이가 살짝 탄 정도로 안정적으로 구울 수 있어요. 심부온도계 꽂아서 익음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잘 안 두고 가잖아요. 반 딱 잘라서 눈으로 익는 정도를 보면서 구우니까 더 편하게 구울 수 있어요. 오늘 맛볼 음식은 숯불 삼겹살인데요. 제가 삼겹살 굽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숯불 삼겹살 영상을 따라 했는데 잘 안 된다는 댓글이 종종 달리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이 굽는 건 쉬운데 그릴을 화로대 크기와 높이를 맞춰서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올렸거든요. 두 번째 영상이 첫 번째 영상보다 고기 굽는 게 더 쉬운데 그런데 이 영상도 밑에 받침으로 쓰는 그릴을 화로대에 맞게 따로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번엔 제가 캠핑장에서 자주 사용했고 더 쉬운 두 가지 꿀팁 알려줄게요. 불쇼가 안 나는 방법이니까 굽기 까다로운 삼겹살을 준비했어요. 삼겹살을 맛있게 구울 수 있으면 목살이나 소고기는 더 쉽게 구울 수 있을 거예요. 삼겹살에 후추랑 소고기로 밑간을 해줄게요. 첫 번째 팁은 석쇠인데요. 석쇠 위에 삼겹살을 올려서 이대로 그냥 굽게 되면 아래 틈 사이로 뒤집다가 힘들게 구운 삼겹살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를 살짝 꺾어주고 석쇠를 집으면 아까랑 다르게 삼겹살이 완전히 잡혀요. 숯 위에 그릴 올려서 석쇠를 올려서 굽기만 하면 돼요. 쉽죠? 사실 숯을 하얗게 잘 태우면 불쇼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잠잠하지만 삼겹살이 익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이 올라오거든요. 이때 당황하지 말고 불쇼가 나면 석쇠를 들어 올리거나 뒤집으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불을 컨트롤하면서 고기를 구우면 불쇼 걱정 없이 맛있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그릴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다이소로 달려가서 2,000원짜리 석쇠 하나 사서 구우면 끝인 줄 알았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에 유난히 기름이 많거나 불이 세서 불쇼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마지막 팁을 사용하면 돼요. 불쇼가 계속 나면 뒤집어서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불쇼의 원인인 기름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니까 불쇼가 거의 나지 않아요.
전 고기 구울 때 불쇼 이런 거 괜찮은데 고기 구울 때마다 나는 이 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연기가 덜 나게 굽는 법을 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가운데 잘라보면 완전 잘 익었죠.